주한미 이사단의 최신형 5세대 전술 위성 통신 장비가 배치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미 육군이 2022 회계연도 1분기부터 실전 배치를 한다고 발표한 장비로서 2021년 하반기 중에 한반도에 배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 제2사단 지원여단이 2022년 7월 28일자 SNS 게시물에 포함이 된 사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미 2사단 지원여단은 곧 있을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보유 장비를 정비하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6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중 3장의 사진이 미 육군 전술지휘 통제 프로그램국 그 PEO C3T라고 부르는 조직이 네트워크 통합 기술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한 정지 또는 이동 상태에서 운용을 하는 육군 야전 네트워크 TNT-ATH라고 부르는 5세대 위성통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 현장 내의 수평선 내 무선통신과 전구권을 넘어가는 초수평선의 대륙권을 비행하고 있는 통신 중계기 또는 위성을 이용을 한 데이터, 음성, 영상을 다중 채널로 대량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미 육군이 운용을 하고 있는 ANTSC-185C라고 불리우는 이동식 위성 단말기보다 성능이 2배 이상 강화가 되었으며 시스템 전체는 소형 경량화가 되어 전술 차량에 탑재하여 기동성이 대폭 향상이 되었다고 미 육군 획득 지원 센터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동 중에도 운용이 가능해서 기갑 전투 여단과 급속 기동, 전개 같은 그 속도를 맞출 수가 있어서 공세 및 방어 작전에서 기갑 여단과 전투 사령부 또는 전국급 사령부와 통신 중계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동 임무부대나 군단급 전투부대에 배속이 되는 강화된 원종 통신 대대에 우선 배치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30일자 APD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 제3보병사단 제1기갑여단 전투팀에서 전력화를 이제 하는 평가를 실시를 했었고 2021년 8월 12일부로 미 육군 제1기갑사단 포병대와 제101 공수사단에 처음으로 실전 배치된 게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합동 네트워크 절점 JN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전투정보 전술 네트워크 WINT 그리고 광역대 전구 전지구라는 뜻입니다. 전구 위성통신 WGS인 이 시스템은 발전기 트레일러와 위성 안테나 트레일러, 그 다음에 통신 차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실전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관한 공개된 그리고 구체적인 제어는 아직 없습니다. 그 외관은 기존에 운용을 하던 그 ANTSC-185C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22년 3월 31일자 미 육군 획득 지원 센터가 처음으로 아주 개발적인 그런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통합 기술 강화 프로그램은 2028년도에 종료가 될 예정이고 비공식적으로는 1차 5세대 기술 적용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제2보병사단을 지원을 하는 지원여단의 본부대대에 편성이 되어 있는 제229 위성통신중대입니다.
이 중대는 6.25 참전 부대이고 군우리 전투에서 4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한 적이 있고 북한이 5차와 6차 핵실험으로 발생을 한 한반도 위기 당시이던 2016년 3월에 육군 제50보병사단 제125병여단 이하의 2대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어서 당시에 아주 상당한 그리고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부대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에는 주한미군 제1통신여단의 제304 정보통신대대와 육군 제51보병사단의 직할부대인 정보통신대대가 미 육군 전술통신체계 합동 네트워크 절점, 아까 말씀을 드린 JNN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시스템과 한국 육군의 디지털 통신, 전술 통신 체계인 그 스파이더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그 훈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국방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통합 훈련에서 한미 육군은 전투 무선망의 연동을 통해서 전시증원, RSOI 등 전시정보통신지원계획의 실효성을 검증을 하는 훈련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미 육군의 이 최신형 5세대 위성통신 시스템은 강화된 원정통신대대를 예하에 두고 있는 제1통신여단에도 이미 배치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고 또한 한국 육군의 전술통신 체계인 스파이더와 지금 통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현재 한반도에 주둔을 하는 제2사단 예하에는 보병 전투여단과 기갑 전투여단이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2사단 지원여단 본부대대에 편성이 되어 있는 위성통신부대인 제229 통신중대에 2028년도에 종료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통합기술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된 5세대 위성통신 시스템이 배치가 되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최신형 통신 시스템이 기갑여단 전투팀의 전국급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미 육군의 설명과 미 육군에서 최초로 이 5세대 위성 통신 장비가 보급된 부대가 제1기갑사단 예한의 제1기갑여단 전투팀이 현재 순환 배치로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제2사단 지원여단의 동일한 장비가 배치된 것이 공개되었다는 점 등은 현재 한반도에 주둔을 하고 있는 미 육군 전술부대 지휘부와 순환 배치가 되어 있는 기갑 전투부대의 통신이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